추베도는 중국의 예언서이다. 당나라 태종 때인 630년경 만들어진 이 책은 60가지의 그림과 시로 중국의 운명을 좌우할 큰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는데, 1400여 년 전 당나라 태종 시기에는 백성들 사이에서 여왕제가 탄생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이에 당 태종 이세민은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당시 여왕제의 탄생은 곧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결국 당 태종은 나라의 국운을 알기 위해 당시 저명한 천문학자였던 이순풍과 풍수지리학자였던 원천강에게 책을 만들라고 지시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공부한 학문을 이용해 앞으로 나라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책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추베도이다. 그런데 완성된 추베도를 들여다본 태종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추베도의 세 번째 예언에서 태종이 우려하던 여왕제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태종은 이러한 예언이 알려지면 민심이 크게 동요될 것을 우려하여 추베도를 금서로 지정하게 된다. 그리고 놀랍게도 690년 중국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여왕제인 측천무후가 탄생하면서 이 예언은 정확히 맞아떨어지게 된다. 또한 추베도의 두 번째 예언에는 21개의 자두가 그려져 있는데, 20개의 자두에는 꼭지가 있으나 단 하나의 자두에는 꼭지가 없다. 이는 당나라의 21명의 황제를 뜻하며 20명은 남자이고 1명은 여자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 이후로도 추베도는 중국 왕조들에게 세상을 어지럽히는 예언서로 여겨져 오랫동안 금서로 지정되어 왔다. 청나라가 망한 후 공산 정권하인 1990년대 초반 중국을 개방으로 이끈 덩샤오핑 정권 말기가 되어서야 추베도는 정식으로 출간되는데, 책은 불티나게 팔리며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등 중화권에서 베스트셀러가 된다. 추베도가 출간되자 수많은 학자들은 책에 담겨있는 예언을 해석하기 위해 연구에 돌입했는데, 그 결과 당나라 시대부터 중국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과 책의 예언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낸다. 이들에 따르면 책에 담긴 60가지의 예언 중 55가지의 예언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하는데, 추베도의 45번째 예언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패망에 대한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 서쪽으로부터 손님들이 온다. 그들은 동쪽에서 멈춘다. 그들이 우리의 치욕을 철과 물, 나무 그리고 불로 씻어낸다. 불꽃이 크게 열려서 마침내 세계 모든 이들이 평등해진다. 태양이 하얀 바다 가운데 숨어 있다. 이제부터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우두머리라고 부르지 못한다. 전쟁의 기운이 다 사라지고 그들의 운은 여기서 끝난다. 서쪽에서 온 손님이 동쪽으로 와 치욕을 씻어내며 불꽃이 크게 열려서 세계의 모든 이들이 평등해진다고 하는데, 서쪽에서 온 손님은 미국, 동쪽은 일본을 뜻한다. 당시 일본은 엄청난 기세로 여러 아시아 국가들을 장악하며 제국주의를 기반으로 한 식민지 시대를 열고 있었는데,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일본으로부터 점령당한 지역을 씻어내고 마침내 해방을 맞이했다. 그리고 태양이 하얀 바다 가운데 숨어 있다는 것은 일본의 국기를 뜻하는데,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을 우두머리라고 부르지 못하고 전쟁의 기운이 다 사라지며 그들의 운이 여기서 끝난다는 것은 여러 나라들의 우두머리인 양 끝없는 침략을 이어가던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여 힘을 잃는다는 것을 정확히 예언한 것처럼 보인다. 왕이 되기 위해 태어났다. 그는 신사적인 학자다. 그는 자연스러운 인생을 믿는 사람이다. 그는 서방으로부터 출연해 정권을 잡고 중국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왕궁에 두 개의 아름다운 깃발이 날릴 것이다. 후손들이 조상보다 나을 것이다. 추베도의 53번째 예언에는 병진년에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해 중국을 풍요롭게 한다고 적혀 있다. 실제로 병진년인 1976년에 마오쩌둥의 사망으로 덩샤오핑이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는데, 서방으로부터 출현한다는 것은 프랑스에서 공부한 덩샤오핑을 말하며, 후손이 조상보다 나을 것이라는 것은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으로 인해 조상들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는 예언으로 해석된다. 오늘날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이 건설한 침울하고 어두운 공산체제를 개방해 중국을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공헌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외에도 추베도는 중국의 여러 역사적 사건들을 예언하면서 놀라운 적중률을 보여주는데 60가지의 예언 중 무려 55가지가 이미 실현된 상태이다. 추베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5가지의 예언에 집중하고 있는데 5가지의 예언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 날아다니는 것이 새가 아니고 물속에 다니는 것이 물고기가 아니다. 전쟁에 병사가 없으며 이것들의 다툼이 마치 놀이를 하는 듯하다. 바닷끝 만리에 걸쳐 연기구름뿐이며 위로는 하늘에 닿고 아래로는 저승까지 미친다. 최로 소나무를 모방하여 희롱하니 방패와 창이 닿기도 전에 재앙이 하늘에 이르도다. 56번째 예언에서는 두 병사가 마주서서 불을 뿜고 있는데 바다에는 물고기가 하늘에는 두 마리의 새가 마주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에 학자들은 3차 세계대전과 같은 커다란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으로 해석했는데 날아다니는 것과 물속에 다니는 것이 새와 물고기가 아니라는 것은 전투기와 군함 및 잠수함을 뜻한다. 전쟁에 병사가 없고 놀이를 하는 듯하다는 것은 과거의 전쟁과 달라진 현대의 전쟁을 묘사한 것이며 바다에 퍼지는 연기는 중국과 미국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전쟁을 벌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쇠로 소나무를 모방해서 희롱한다는 것은 미사일을 뜻하며 방패와 창이 닿기도 전에 재앙이 하늘에 이른다는 것은 육탄전이 일어나기도 전에 미사일이나 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57번째 예언에서는 3차 세계대전을 끝내 구원자가 등장하는데 모든 것이 극에 달하면 변화가 오는 것이고 독으로 독을 푸니 삼척동자에게 내 나라가 두려워하여 복종하게 된다. 물과 불이 싸울 때 신의 아이가 나타난다. 하늘은 이 아이로 하여금 죽음의 전쟁을 멈추게 한다. 이 믿을 수 없는 재주를 가진 인물은 오나라와 월나라에서 온 사람으로 모든 전쟁을 멈추게 한다. 물과 불이 싸울 때 신의 아이가 나타나는데 물과 불은 파랑과 빨강이며 이는 서양과 동양을 의미한다. 서양과 동양이 싸울 때 누군가 등장해서 전쟁을 끝낸다는 것이다. 이 믿을 수 없는 재주를 가진 인물은 오나라와 월나라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데 오나라는 서양을 뜻하며 월나라는 동양을 뜻한다. 이는 서양과 동양의 문화를 모두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또 삼척동자란 키가 작은 어린아이라는 뜻인데 작은 아이라기보다는 작은 국가를 뜻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큰 난리는 끝이 나고 내 나라는 이에 승복할 것이다. 여섯 일곱 나라가 형제라 칭하게 된다. 봉화 연기는 사라지고 바다는 잔잔해질 것이다. 왕과 황제를 칭하며 다시 평화를 이끈다. 하지만 남은 위험이 서북에 숨어 있어 아직은 모두가 태평가를 부를 때는 아니다. 58번째 예언에서는 전쟁 끝에 평화가 찾아오고 여러 나라들이 함께 조화롭게 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봉화 연기가 사라지고 바다가 잔잔하다는 것은 육지와 바다에서의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 일곱 나라가 형제가 된다는 것은 국제적인 연합이 새롭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어 모두가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남은 위험이 서북으로 숨는다는 것은 서쪽으로 묘사된 미국과 중국 북쪽에 있는 러시아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라도 없고 정부도 없으며 너도 없고 나도 없으니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어 크게 화합하여 모여 살게 되리라. 한 사람이 세계의 행복을 위하여 그 미래를 결정하니 인종과 민족의 구별이 없으며 동서남북 어딜 가도 화목함 뿐이로구나. 59번째 예언에서는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차별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든다고 한다. 음양은 시작도 끝도 없으며 시작과 끝은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로써 중용을 구하는데 세상의 흥망은 자기 마음대로 드는 것이 아니며 수많은 말로도 다 할 수 없으니 등 떠밀려 가서 쉬는 것만 못하리라. 추베도의 마지막 장에서는 예언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인간의 운명과 예언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다른 이의 등을 밀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추배도란 밀추, 등배, 그림도로 등을 미는 그림이라는 뜻으로 여기서 추배도의 책명이 유래했다고 한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순풍이 먼 훗날의 일까지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자 원천강이 그의 등을 밀며 아무리 예언을 해도 끝이 없으니 돌아가 쉬는 것만 못하다고 말했고 이에 이순풍이 예언을 멈추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 장의 그림과 시로 남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추배도의 제목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밝혀지지 않았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추배도의 다섯 가지 예언을 정리하자면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한 사람의 등장으로 전쟁이 종식된다. 그 후 인종과 민족의 구별 없이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는 화합의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으로 예언은 마무리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추배도의 예언을 부정하는 학자도 적지 않은데 현재의 추배도는 청나라 때 유출된 여러 사본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해지는 추배도는 여섯 가지나 되어 원본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데 심지어 지금 남아있는 추배도는 청나라 때 만들어진 위서이며 당나라 때 만들어진 진보는 모두 사라졌다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추배도가 보존되는 과정에서 누군가 일부러 순서를 흐트려 놓았다고 하며 역사적 사실과 예언이 너무나도 완벽히 일치해 사건을 끼워 맞추듯이 해석했거나 후대에 조작된 책이라는 주장도 있다. 놀라운 적중률을 보이는 중국 최고의 예언서 추배도. 아직 실현되지 않은 다섯 가지의 예언들은 과연 일어날까? 이에 많은 사람과 학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